확진자가 한 명 추가됐습니다. 이번 달 중하순쯤에 정점을 찍고 다다음 달에는 종식될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는 물론 시민들까지 방역에 총력을 가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많이 모여있는데 잘 안 가고 공원 쪽 사람 없는 쪽으로 좀 들어. 중국 사람들은 좀 꺼려하는 입장이죠. 중국에 들어갔는데 와가지고 우리 접근하면 애들도 있고 한데 당연히 안 좋죠. 무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접근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감염에 대한 걱정이 계속되다 보니 몇몇 상점에서는요. 중국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써붙이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한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고심 끝에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결정을 내린 상인들에게도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저 바깥에서도 중국말로 하잖아요. 손님들이 피했고요. 여기 들어오잖아요. 먹다가 나가고. 다른 손님들이 피하니까. 불안해서 사람들이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 이거 안 붙여놨었는데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서 해가지고 걸렸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 잘못하면 저희도 영업을 못하잖아요. 최근 6개월간 한국에만 머물렀던 중국인 유학생인데요. 얼마 전 확진자가 거쳐갔던 강남구의 한 곳에 오게 됐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편점에 이 유학생이 중국어로 통화를 하면서 들어서자 점원이 그녀를 부릅니다. 문 앞에는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중국인 관광객은 매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유학하고 중국 문화랑 한국 문화는 공부한 건데 그런 거부감 내고 우리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한국 친구들이 만들고 싶은데 그런 건 느끼냐 좀, 네, 마음이 좀 불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포에서 시작된 수인 오픈 경기, 해외에서도 동양인 대상으로 공공연하가 일어나고 있죠.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봉변을 당했습니다. 예. 맨시티와의 경기 마치고 인터뷰를 하던 도중입니다. This guy scored amazing goal and I think the last done really really good job. 이때 마른 기침을 하게 된 손흥민 선수. 네. 그런데 이 상황을 본 일부 해외 축구 팬들이 기침을 코로나19와 연결 지으면서 근거 없는 추측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 정말 왜 이래 정말. What did you just say? Round it. 어? 네. 네, 아일랜드 거주 한국인 직접 촬영한 영상이거든요. Why are you saying racist things to us? That's unkind. It's inappropriate and rude. Good. Here, would you like some coronavirus? There you go. 네,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동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공포가 계속 지속이 되었을 때 대개는 어떤 희생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 내지는 혐오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국내에서도 이런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3만 명 이상의 중국 교포가 모여 사는 대림동입니다. 대림동. 보통 때라면 아주 활발했을 직업 속에서 거리를 먼저 찾아가 봤는데요. 건설 쪽이나 가사 도우미, 간병 업무를 주로 맡았던 중국 교포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고요. 구직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붙인 지 좀 오래된 부인 공고만 이 게시판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해줘요, 일자리도? 안 구했어요. 안 구해줘요? 네. 지금 좀 공포는 잘 없어요. 이전에 하던 일도 지금 못하게. 지금 억울한 가수 뛰면 뭐 한국 사람을 쓴다 안 되고 뭐야. 아, 중국 갔다 온 지 이제 2주 정도 되신 거예요? 네. 중국 갔다 온 지 2주 됐는데 나도 되는가 물어보니까 2주 됐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대기해야 된다고 못 한다는 거죠. 그 한 달에 100만원씩 가만 안 될 수도 100만원 나가는데 근데 일 안 됐을 수 없잖아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 인력 사무소에서는 중국 교포들을 대체할 사람 찾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 하고 그쪽에서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사람을 데려다 쓰자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만약에 그게 나타났다 하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물 다 돼야 되니까 더 겁을 내는 거예요. 지금은 15일 지나고 난 사람이 한해서
가끔 받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열에 하나 둘. 이들은 생계도 생계지만 그 누구보다 감염의 공포를 피부로 또 느끼고 있습니다. 7, 80% 줄었어요, 지금. 50%가 뭐예요, 지금. 거의 다 영업이 중단되는 상태인데 불안하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오후면 들어가 버려요, 2시, 3시만. 그래요. 왜 들어가세요? 아, 무섭잖아요. 춘절에 중국 다녀온 구직자들은 사무소 방문 자제해달라는 안내문도 한때 써붙였는데요. 직원들 월급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 위험을 좀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네요. 내가 이거 뛰었잖아요. 이것도 저는 우리 직원들 생계 안 되니까 이것도 다 뛰었잖아요, 지금. 오죽하면 뛰었겠느냐. 오죽하면이라는 말씀이세요. 최근 중국에 다녀온 교포들은요. 자진해서 자가격리는 물론이고요. 진단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밑에 옆으로 사람 몰랐잖아. 내가 이거 하고 다른 사람 보여주고 내가 정상이가 얘 거정 인생이가 왜냐면 내가 성공 갔다 왔으니까 정상하고 그럼 나도 집에서 15일, 14일 이상고 사비를 털어 검사까지 받은 교포. 이들의 감염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이곳 동네 큰 위기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요. 더욱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집에 계셨던 거예요? 14일 동안? 그럼. 다른 사람 걱정이 있으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14일 동안 집에 계셨던 거니? 그럼. 이날 대림동 시장 근처에서는 방역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대림동에 살고 있는 한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선 겁니다. 시장 상인들과 인근 교포들 역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서로 끌어주라고 그래요, 서로.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다 문 열어주면서 좀 끌어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딴 데 같으면 시장 못 들어와요, 오늘 같은 날. 그런데 지금은 시장 다 개방을 해줘요, 자기들이. 하지만 뭐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요, 대림동 시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렇군요. 예. 20년 넘게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던 한 음식점인데요. 점심시간인데도요, 손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틀 동안 이곳 찾은 손님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다섯 분, 다섯 팀?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까지 적어도 한 3, 40명은 와야 되죠? 아, 많이 속상하죠. 솔직히 우리는 중국도 안 갔다 오고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타격이 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사람들이 그 일단 중국이란 그 자체를 갖다가 불안해하는 거죠. 앞으로 돈 쪽으로 바뀌면 좋죠. 서로 이해하고 하는 게 좋은 거죠. 자, 이 와중에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곳을 부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비판했다는 논란이 일자 기사를 일부 수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오해와 편견으로 상처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꾸 이제 나가는 것이 아까 이제 언론이 나가는 게 너무 이상하게 자꾸 나가고 너무 그리고 신문사고 다 부들려. 그것만 보여주고 하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 장사도 안 돼요.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해되는데요. 뭐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애가 탈 뿐입니다. 빠르게 사태가 안정되길 바랄 뿐이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국가 간 교류의 윤활제 역할을 해주던 굉장히 소중한 인재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우리한테 뭔가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멀리하는 자세는 사실 결국에는 우리한테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와 위로 그리고 연대가 필요할 때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는 범지구적인 공포가 낳은 차별과 편견. 우리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위기를 지금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